학생이 수업 중 여러 차례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도 교사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를 찾아오는 것뿐입니다. 생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병원 치료가 조금 받아야 되겠다, 또는 지능적으로 문제가 있다 느끼기는 하지만 그것을 학부모에게 절대로 먼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오히려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지도도 여의치 않은 게 현재 우리 학교의 현실입니다. 자는 아이를 깨우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제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합니다.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. 때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담겠다는 겁니다. 예컨대 수업 도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했을 때 학생이 사생활 침해라고 반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사 대처법을 명시하는 식입니다. 주의를 줬음에도 불응한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고시안에 담는 것입니다. 교사의 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법도 논의 중입니다. 교육부는 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사가 직접 받아내는 현재의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정부 기관에서도 사실은 민원은 통합으로 접수해가지고 해당과에 보내서 처리한 거를 다시 통보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. 선생님이 직접 받는 구조는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. 다만 고시가 제정돼도 의견 수렴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면 당장 2학기부터 학교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연말에나 확정될 전망입니다. SBS 송기준입니다.